사설은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오늘 사설 보면은 일면 기사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축은행 사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신숙자 씨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박영준 차관 구속된 내용, 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각 신문별로 오늘 사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입니다.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는 뭐 사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아일보 제목은 북한, 북 신숙자 씨 사망했다면 유골이라도 보내라. 조선도 북은 신숙자 씨 유골 보내고 두 딸의 면담을 보장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보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대체 뭐 하는 곳인가. 그래서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저축은행 관련해서 국민 피해만 더 커졌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경향신문도 저축은행 관련된 사설 싣고 있는데요. 썩을 대로 썩은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업계의 혼탁상도 보여주지만 역시 부실 투성인 관리감독의 실상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 보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라는 사설인데요. 통합진보당에 대한 뭐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이런 대목은 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일부 보수 언론들이 몇몇 인사들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서 마녀사냥식 사상검증을 벌이는 것은 꼴불견이다 이런 대목이 저는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저 부분을 읽으면서 좀 갸웃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사상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당 활동하는 분들은 국회에 진출하면 뭐 대북관, 안보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대북관이나 안보관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걸 꼴불견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느냐라는 네. 대목에서 저는 약간 갸웃했어요. 네, 이따 네. 제 시간이 되면 따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그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그것을 언론은 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한겨레 신문이 어저께 이석기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이따 순서가 네. 좀 차차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